한 식당 사장이 꼽은 최악의 진상 손님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난 4일 X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영업자인 A씨의 식당에 중년의 남성 손님 4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주문한 메뉴는 안창, 토시, 안심, 치마였는데요. A씨가 손님들에게 부위를 하나씩 설명하자 중년 남성 손님들 중 한 명이 치마 다 벗고 속살로 왔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성희롱성 멘트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그런 이야기 하시면 가겠다고 하자 해당 테이블은 고기 보고 이야기한 거다. 아가씨가 까칠하네 라고 웃어 넘겼다는데요. 이어 요새 MG가 얼마나 무서운데 말조심해라면서도 A씨를 앞에 두고 성매매업소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장사는 쉽지 않고 진상은 어디에나 있다며 흔히 진상 손님으로 언급되는 맘카페 회원, 할머니, 아저씨, 군인, 블로거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그중 제일 심각한 게 아저씨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기를 데려온 부모들이 종종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도 나나 우리 직원들에게 저딴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노 아저씨 존이 필요하다. 꼭 여직원들한테 그러더라. 진상들. 자기 딸뻘한테 그러고 싶나?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이래서 생긴 거 아니냐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